오늘 진행을 맡은 기량분과 부장 정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장거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인사하는 것보다 장거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써주신 기량분과 회원 여러분들과 부장님과 부회장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고하신 기량분과 부회장님과 부장님 팀장들 잠시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원래 저희들 장거리 잘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이 장거리를 위해서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표하신 기량 달리기 자기 목표대로 해갖고 꼭 완주하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성입니다. 원래 마지막 장거리 대회인데 이제 마지막 40km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완주만 하시면 이제 풀코스에서 전혀 걱정 없이 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선선해지고 하니까. 올여름 유난히 더웠는데 우리 회원님들 장거리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춘천이나 뭐 중앙이나 어디 가셔서 원하시는 시간대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코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셔서 보이시는데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정례. 자, 얼굴들 아시죠? 예, 오늘은 네, 23명 자, 번호 하겠습니다. 번호 7, 8, 9 네, 대곡지부 10명 16, 17, 19 신입들 나오셨나요? 올해 들어온 신입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오늘 한 분밖에 안 오셨네요. 네, 차렷 경례. 네, 25명. 네, 25명이고요. 자, 번호. 네, 동천지부 11명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입 회원은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도 번호 하겠습니다. 번호! 13! 네. 노류지부, 네. 정해. 네. 월성지부는 문홍철 지부장님께 네, 7명. 네, 신입회원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없으면 차렷 경례. 자, 번호 다시. 31km에서 40km까지 조별로 달리게 됩니다. 1차 반환 지점은
금호강교 쪽에 7.5km 지점에서 급수 2급수지거든요. 그쪽에서 반환해 주시고 본부를 다시 한번 거쳐서 세천리 방향 12.5km까지 가서 조별로 정해진 거리에서 반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my birthday, caramel drip on a Sund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